근데 궁금해하시는 게 진료비 이런 걸 먼저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따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냥 아 진짜요? 예, 편하게 오셔서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상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월, 건물주 아니시고 뭐,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괜찮나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 수입이라는 게 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바로 메디피시 수산질병관리원입니다. 들어가서 원장님 인터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메디피시 원장님 인터뷰를 정말 귀한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한 기회는 아니니까 제가 값진 질문들을 몇 개 좀 해볼게요. 근데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수산질병관리원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메디피시? 아 일단 메디피시를 소개하기 전에 수산질병관리원 네. 자체가 네. 많은 분들한테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제도가 수산질병관리사 제도가 생긴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수산질병관리원들이 다 바닷가 쪽에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관상어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저조차도 관상어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관리해주는 전문적인 센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게 최대한 수도권 가까운 쪽에 차렸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저희 우리 조영상 원장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희 메디피시 수산질병관리원은 이게 수도권 좀 최대한 가까우면 좋잖아요. 이게 물고기 특성상 이동성이 좀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네이버 막 이런 사이트들에서 그냥 막 질문하고 책임져 주지도 않는 물론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근데 아무런 그런 책임져 주지 않는 답변들에 의해서 약품을 불법으로 또 막 소금받고 인터넷 거래를 하고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제가 여기에 차리게 됐고요. 여기 옆에 제가 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직접 키워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족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태는 최선으로 만들 생각이고 이 어항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왔다. 얘네들은 뭐예요? 시클리드라고. 좀 고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이 이렇게 저는 관상어를 좀 위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대부분이 바닷가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천에도 계신 분은 지금 검역 위주로 수입 같은 거 들어오면은 그런 걸 검역하는 위주로 하시는 분이라서 약간 좀 수산질병관리원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양식장을 대상으로 백신, 막 질병 이런 걸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검역만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관상어 그냥 여러 가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길로 들어오셨어요? 아 저도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관상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물고기도 많이 키우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프면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이미 정보도 많이 나와 있고 가까운 동네에만 해도 동물병원이 몇 개씩 있고 하니까 근데 물고기는 치료할 방법이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방법이 없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지식들로 저희가 그냥 가라로 치료를 한다? 약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계속 찾아보다가 이런 과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들어오게 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여러 가지 길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시는 네. 그래서 아, 가장 좋아하시는 어종은 뭐예요? 지금 플라워원이라고 그 내가 되게 일단 생긴 거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생긴 것도 마음에 들고 사람을 제일 잘 따르잖아요. 맞아요. 내가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밥도 잘 먹고 뭔가 강아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강아지. 네. 수산질병관리원에도 있나요 지금 플라워? 네 지금 저기 뒤쪽에. 아 네. 플라워홈 가장 많이 이제 진료가 들어오는 어종들이 뭘까요? 아 그게 저도 신기했던 게 네. 구피를 가장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구피가 제일 흔하고 많이 키우는 어종이어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비싸고 막 그런 어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만약에 관상어 쪽으로 오픈을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매니아틱한 막 값비싼 그런 고기들을 위주로 상담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그냥 솔직히 쬐끄만 그런 작은 동물인데도 되게 소중하게 막 키우시고 막 조금만 아파도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막 약 처방을 받으시고 그런 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뿌듯하면서도 뭔가 저는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봤을 때는 그렇게 물고기의 그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되게 구피나 막 플래티 막 이런 종류들 진짜 많이 가지고 오시고 그런 게 구피가 네. 구피 플래티 이런 소형 어종이 가장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진료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님이 가지고 오시나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항채로 가지고 오세요? 어디 봉지에 가지고 오시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 보통 이게 물고기 네. 특성상 이동성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고 오시면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근데 이게 육안적으로 좀 판단이 가능한 질병들 있잖아요. 네. 가장 흔한 막 백전병, 오딘염 이런 것들은 보통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로 많이 보내주시고 그걸로도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질 상태, 온도, 막 pH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가장 적당한 이게 또 근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네. 정확한 처방을 해주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조언, 예, 그 정도는 해주고 처방을 받으실 때는 꼭 방문을 하셔서 한 분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은 학생이었거든요. 되게 어리셨는데 되게 자주 오셨어요. 막 거의 오실 때도 막 뛰어오셔가지고 막 어머니를 어머니가 이런데 오는 거 싫어한다 하면서 몰래 오시는 거예요. 근데 플래티가 아프다고 항상 오셨는데 한 세네 번 직접 이렇게 봉지에 싸서 들고 오시고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모든 다 검사를 해봐도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닌데 그냥 애가 힘이 없다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보면서 되게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 마음이 이쁘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 원인은 노화였어요. 아, 이미 한 반년 넘게 키운 플래티를 데려와서 지금 2년 넘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플래티 수명이 한 2년 조금 되는데 마음이 진짜 이쁘네. 네. 보통 이상하다고 막 경계 내려버리는 사람도 네. 많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와가지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안 왔어요? 그 친구 계속 네. 오긴 해요. 아 계속 와요? 네, 전화도 막 하루에 막 몇 통씩 하고. 원장님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오전에는 뭐 양식장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 수족관이랑 이것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출장을 많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지금 사료도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료 개발까지? 네. 아 그러면 보통 몇 시간 정도 계세요 사무실에는?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고 사무실에는 네. 눈 떠 있는 시간은 거의 있는 있고, 것 같아요. 네, 가끔 가다 양식장 갔는데 출장을 같이 네. 가는 거죠? 아예 새벽에 가거나 양식장은 보통 일찍 열거든요. 양식장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주세요. 네, 이렇게? 그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처음에는 저희 존재를 모르니까. 네. 건물주 아니시고, 월세 내시고, 뭐 다 운영비가 있는데, 네. 진료비를 안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돈 벌 생각으로 차린 것도 아니고, 최대한 수산질병관리원의 인식 자체를 좀 많이 알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뜻깊은. 아 진짜 유튜브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일단 구독 누르고 시작하세요. 제가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괜찮나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 수입이라는 게 네. 어떤 일이든 그렇겠지만 그냥 잘 되면은 훨씬 직장인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된다면은 아무래도 네. 네. 이건 진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박진 인터뷰 우리 조영상 원장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